이것 때문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승희야, 누나 탈탈 털었습니까? 네. 자, 여러분 궁금합니다. 과연 뭐길래 사랑이가 털털 털었을까, 용돈을? 하나, 둘, 셋! 짜잔! 아, 이게 뭡니까? 스웨덴캔디라고. 네. 이게 아주 금젤리예요, 여러분. 금젤리? 굉장히 맛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무슨... 자, 여긴 팝핀 캔디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요즘에 그 유명한 스웨덴 젤리입니다. 승리야, 이거 구매한 지 얼마 만에 왔습니까? 2주요. 2주 걸렸습니까? 자, 요즘 유행한 스웨덴 젤리라고 합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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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나가 먼저 냄새 맡아주세요. 와, 냄새 한번 맡아주세요. 냄새. 와, 미쳤다. 나도. 와. 괜찮아요? 근데 냄새는 진짜 미니미니 냄새 나요. 아, 그래요? 자, 요즘 그 유행이라는. 자, 스웨덴 젤리. 엄청 많아. 야, 이거 엄청 많은데 젤리가. 우와. 1kg를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를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미니언즈 같은데 이거. 이거는 네. 초코 바나나예요. 초코 바나나. 초코 바나나 냄새 확 납니다. 초코 바나나. 아, 한번 이 텍스처를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기 늘어나 늘어나? 어, 이거 봐. 젤리가 늘어납니다, 오, 여러분. 쫀쫀해 여러분. 어, 알약 같이 늘어나요. 오. 자, 승리도 쭉. 오, 늘어나네 우와. 젤리가. 한번 먹읍시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스웨덴 젤리. 뭐야? 어떤 젤리길래? 아니 여러분. 네. 왜요? 식감이 진짜 신기해요. 젤리 식감일 거 아니야? 젤리 식감. 젤리 식감이 아니라. 네. 근데 약간 껌? 근데. 껌 같다고 이 젤리가? 근데 이해 안 달라. 이해 안 달라붙는 껌? 승리는 지금 먹어봤는데 어때요? 약간 바나나 맛이 많이 나요. 바나나 향. 자, 다음은 어떤 젤리를 먹어볼까? 자자자자. 네.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해골 모양 젤리예요. 해골 모양의 젤리. 자, 해골 모양의 젤리 두 가지 맛 같은데 쭉 늘어납니다. 늘어나고요. 이게 버블껌 맛이래요. 풍선껌 맛. 아, 풍선껌 맛. 어, 먹어봅시다. 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사랑의 승리가 여러분 이 젤리 엄청 기다렸습니다. 왜? 왜 그래 왜? 응? 싸워? 쉬어요? 어? 사랑이란 어떻습니까? 안쪽에 있는 엄청 맛있어. 신데 맛있어요? 응. 오. 약간 소다 맛이에요. 소다? 아, 소다 맛. 사실 사랑의 승리가 여러분 젤리 많이 먹어봤잖아요. 제가 굉장히 젤리 덕후예요. 근데 젤리 엄청 독사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네. 비싼 맛이 납니다. 아, 확실히 달라요? 자, 그럼 이번엔 또 어떤 걸 먹어볼까요? 좋아, 좋아. 잠깐만, 이건 뭡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뭐야 이거는? 비누같이 생겼는데 작은 비누같이 네. 생겼습니다. 한번 이거 텍스처 보시죠. 자, 쭉 늘어나네요. 아, 젤리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깐깐해요.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어? 약간 비누 맛인데? 어, 비누 맛이라고? 네? 어, 약간 맛있다. 레몬? 자, 여기 문어 분홍색 핑크 문어. 오케이, 승리도 핑크 문어입니다. 어, 먹어봅시다. 자, 이게 먹어볼까요? 이렇게 폭신폭신하대요. 폭신폭신하다고? 오. 괜찮아요? 네. 와. 2주를 기다린 스웨덴 젤리. 사실 사랑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사랑이도 스웨덴 젤리 한번 먹어봐 주세요 했거든요. 그렇죠? 배송이 안 온 거예요. 구입을 했는데 배송이 늦게 왔습니다, 여러분. 좋아, 좋아, 좋아. 자, 지금 이거 젤리가 엄청나게 좋아, 많습니다. 이건 뭡니까? 먹어볼까? 이것도 해골! 이거 싸워 같아. 맞아요. 싸워! 어머. 해골 아, 젤리. 오, 쭉쭉쭉쭉 늘어나, 쭉쭉 늘어나. 오. 오케이. 자,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요. 아우, 시끄러워. 에? 아우. 셔요? 더 셔? 어? 레몬 맛이다. 아, 노란색은 레몬 맛. 라즈베리? 라즈베리, 빨간색은 라즈베리. 딸기맛. 딸기맛. 아, 근데 우와. 역시 신가 봅니다. 사워 캔디. 겁나 맛있다. 자, 기대한 만큼 맛있나 봅니다, 여러분. 이 젤리가 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더 셔요. 아, 더 셔요? 아, 보통 젤리보다. 어? 아빠도 먹어. 아빠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먹어보라고 줬는데 아빠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완전 쫀득 쫀득 쫀득하네. 식감 좋아요. 어, 맛도 좋네.
이번에는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즈베리 맛이래요. 라즈베리. 이거보다 좀 커요. 어, 그러네요? 네. 분홍색이 훨씬 큽니다, 그쵸? 뜯어봅시다. 자, 쭉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텍스처. 오, 늘어납니다. 와우. 이렇게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 자, 쫀득쫀득한 스웨덴 젤리입니다. 젤리가 상당히 쫀득해요, 쫀득쫀득. 라즈베리. 라즈베리 맛? 네. 오케이. 맛있다. 맛있어요? 이게 껌인지 떡인지 모르겠어. 맞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먹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젤리를 먹어볼까요? 짜잔! 짜잔! 어, 이거 다이아몬드인데? 네, 한번 먹어볼게요. 자, 쭉 늘려볼까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약간 비누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요? 비누 맛 난다는 그거? 네. 자, 과연 비누 맛이 날지? 오. 맛있는데? 너무 상큼해. 에?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응. 쫀득쫀득? 저희는 비누맛 1도 안 나요. 비누맛 1도 안 나고.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스웨덴 캔디 금젤리를 먹어보았는데요. 승리 오늘 어땠어요? 저는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 누구요? 승리는 요게 제일 맛있었다고 하네요. 누나는 요 핑크 문어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웨덴 캔디 금젤리 한 번씩 먹어보세요. 비싼 만큼 진짜 맛있어요. 그치? 네! 그럼 사랑이와 승리는?